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 성함. 자, 둘이 제 눈에는 지금 현재 완벽한 부부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간 상태 맞아요? 이제 결혼을 그치? 생각하고 있네요. 제가 좀 신점이라서 나오는 대로 쏟아붓겠습니다. 제 눈에는 우리 씨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에 몰두가 되는 성향이 있어. 본인이 좀 이해타산을 너무 따지지. 그런 성향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성분 씨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성향이 있어. 꿈을 먹고 산다 이 말은 머릿속에 공상, 상상,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럴 것이다, 이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현실성에서 조금 떨어지죠. 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기에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내가 반대로 묻는 거야. 지금 당신은 이 와이프 된 여자한테 불만이 있어야 되고, 실망감을 느껴야 되고, 아니라다는 생각에 여기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뭐 이렇게 달콤해요, 우리 빨리 결혼해요, 이거보다는 현실감에 눈을 뜬다 그러거든? 진짜 그래요? 사실은 최근에 상견례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은 지금 다니는 직장은 관두고 싶나 봐요. 꿈을 쫓아가야 되니까 자기는 공주처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고 이분이 용띠가 원래 장년 지금 신축년 이게 내리 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음따 왕따식으로 내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지가 않고 대인관계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그러한 이제 존심을 상하는 거야. 무능력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높이 이렇게 내 자리가 높이 서는 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좌절이나 서러움을 홀대를 많이 겪은 상태에서 짠하고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다 때려쳐야지. 내가 결혼하고 나면 뭘 배워야 되고, 응? 물론 남편의 돈이겠죠. 본인의 돈으로 학원에 등록해서 취미 활동. 나는 뭘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나 혼자 집에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고 요런 거를 계획하고 상상하고 있지. 현실감이 좀 떨어져. 미안한데 당신은 후회를 해. 후회를 하는데 어떤 걸 후회를 하냐? 결혼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시의 생활 태도. 생각보다 이분이 상당히 게을러요. 나가서 같이 맞벌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얼마를, 월 얼마를 적금을 들어서 몇년 안에 분양을 받고 청약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부응을 안 해. 그래서 너 괜찮겠어? 짜증이 나지?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응. 이 친구의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자기 윗대에 나같이 불리던 진짜 무당이 있는 건 맞아요. 이집 출력이. 있지만 그 자손이 대대손손 다 무당이 되진 않아. 이 3사대를 걸치어서 건너뛰면서 제자가 나오는데. 제일 걱정했던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아, 그리고 요즘 무당 되면 어떠냐. 무당도 얼마나 멋있는데. 그게 이제 자식도 이제 다 계시고. 가물이 있지. 이 말이 뭐냐면, 신가물은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대자뷰 이러한 느낌을 촉, feel, 어? Sixth Sense 이런 거야. 이런 감이 촉이 타고나 DNA에 흐르는 거야.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예를 들어 고모, 이모, 윗대가 있었으면 나한테 DNA 속에 그 감은 전달이 돼서 너무 내려오죠. 그렇다고 당신이 무당이 되냐? 아니야.
얘가 이 여친이 무당이 되냐? 아니에요. 그런데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그 줄력이 있기 때문에 핏줄은 DNA는 바뀌지 않잖아. 본인네 집안에도 엄마 쪽이 됐든 아버지 쪽이 됐든, 그러니까 아버지 친가, 엄마 외가, 우리 당신의 집안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렇다고 내 자식이 무당이 되냐? 그러지 않아. 근데 지금 본인은 여자친구가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맞벌이도 해서 나는 집 사고, 차 사고, 내 계획만 있고, 자식을 낳으면 얘네가 신기가 있으면 안 돼. 야, 그러면은 씨, 얘 입장에서, 딴 데 가서 점 보면, 너는 진성이 같이 이기적인 놈하고 왜 결혼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수원 쪽에서 점을 봤어요, 다른 분께. 네, 그분께서는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인위합의라는 걸 또 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거 설명해 줄게. 여기도 신감을, 여기도 신감을이야. 남자, 여자 다 신기가 있어. 근데 이게 합의가 들고 화합이 되려면 우리가 말하는 엿함이라는 게 있어요. 엿함 굿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상 합의 같은 거예요. 이러한 구슬에서 너의 신가물, 소미의 신가물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서로 상견례하는 거랑 똑같아. 산 사람만 상견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도 여자친구네 집에 조상들하고 같이 상견례를 해갖고 아유 우리 자손들 잘 살게, 응? 우리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애들 잘 밀어줍시다. 어?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게 해줍시다. 이런 게 여탕굿이고 이제 조상 합의굿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런 성향이 있는 내 여자친구가 자식을 낳아서 무당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두려운데 조상 합의굿을 하라 그러면 네가 할 마음이 있냐고. 데리고 살고 진짜 결혼하고 산다고 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거지. 너는 지금 굿하면 얼마고 구슬에서 합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식이 낳아서 신가물이 있으면 얘가 직장을 안 다니면 어떡하지? 너는 다 니쪽에서만 계산을 하고 있잖아. 네가 여자를 바꿔서 딴 여자랑 결혼을 해도 니네 집안의 기운, 이 식스센스 있지, 그거는 네 자식한테 가. 하지만 소희도 너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내 소희의 신기는 전달이 되죠. DNA 속에 박혀 있으니까. 하지만 무당이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생년월일만 딱 넣어도 딴 거 필요 없다, 신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은 버리고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무 현실적인 계산이 앞냥 서서 내 여자친구를 아름다운 모습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반성도 하고 심도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결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조상 합의꽃이나 이런 거는 추천해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진심은 하늘도 감동케 하니까 내가 소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녀를 손을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씨, 네. 오늘 이렇게 신점이라는 것을 상담을 처음 받아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까 이제 결혼 앞두고 너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머리로 계산하는 게 너무 세다고 생각이 들었고, 좀 어쨌든 결혼은 사랑을 하니까 같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저와 이제 생명의 둘의 어떤 그런 사랑보다 다른 외적인 거를 제가 좀 많이 휘둘리지 않았나 이 생각. 어휴,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그리고 결혼은 사랑 이후로 시작을 해야지. 너무 비즈니스처럼 시작을 하면 결국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애쓰셨어요.